그래서 아, 예, 저 위치에 아니면은 뭐 어디든 버로우가 돼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프로토스는. 네. 네, 또 옵저버는 같이 옵저버 잡을 준비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멀티도 하고 상대방 병력도 잡고 할 수 예. 있다면 멀티 견제까지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 박명수 선수가 일단 센터를 잡는 데 성공을 해서 예. 네, 좀 난감해졌네요. 박명수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인, 공격을 좋아하는 화끈한 플레이 스타일 같은 그런 선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공격에 치중하느라 약간 방어가 서울에 앞마당 들어오니 다 죽고 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그 이후에 들어갔을 때 공격이 더 매섭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박명수 이런 건 그냥 박명수의 쇼타임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진짜 견제를 좀 쿡쿡 찔러주고 있는 박명수 선수입니다. 업적 예. 계속 잡히고 있고요. 예,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 캐논라인과 캐논라인이 형성이 되면 하이템플러 몇 기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견제를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그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자원 뭐 업그레이드에 투자하게 놔두고 해철이 늘어나게 놔두면은 이거 적은 힘들어요. 길게 늘어서고 있는 박명수 선수네요. 예, 신상호 선수는 지금 이 상황, 이 전황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센터 지역 나간다고 지금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이제 옵저버 화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리지만 예. 신상호 선수는 자신의 병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싶으면 나가서 충분히 전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센터 지역에서 병력을 대치만 시키면서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다수 악한을 보유하는 게 지금은 이후의 힘싸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센터 한번 그래도 나와보고 있는 신상호 전투인가요? 아니면 압박 네. 한번 확 겁주는 건가요? 네, 뭐 뚫어버리기는 사실 불가능하지. 러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기본 병력도 많아서 게다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뚫어버리는 건 드라군 숫자도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 정도는 쌓여야 그 한 구역을 그래도 길게 늘어선 한 구역을 돌파하는 그런 맞았었나요? 자, 일단 숨을 쉬는데 질럿은 다 죽어나갑니다. 드라군은 어쨌든 체력이 있기 때문에 러커에 몇 번 찔려도 그래도 살아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질럿이 지금 주력 병력 중에 하나인 질럿이 다 잡히게 되면 그만큼 더 압박이 더 힘들어지게 예. 되는 거죠. 예. 11시 지역 멀티를 가져가면서 템플러 드랍, 다크 템플러 드랍 이런 식으로 게릴라를 펼치며 경기를 앞으로 한 15분 이상 더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수비적으로 하는 게 지금 신상호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네. 박명 선수가 포지, 예, 포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지 두 개씩 막 돌리면서 업그레이드에 신경 쓰고 예. 결국 상대방의 뭐 플레이그, 뭐 다크점 이런 것들에 모두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병력 구성을 이쪽 지역을 가져가면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건 왜 예. 역전 스토리 없어요. 공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박명 선수 6시 쪽 해체를 펴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예. 오브라더 쓱 아주 천연덕스럽게 들어와서 이 근처에 내릴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던 저글링이 넥서스가 취소가 되니까 잠깐 멈췄어서 뒤따라오던 프로토스의 병력이 지금 잡혔고 네.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박명수 선수는 드랍을 성공시킨 상태에서 테크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글링 디파일러 드랍 해갖고 게이트웨이 지역 다 장악해서 깨버리고 그 다음에 네. 울트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거든요. 네, 디파일러 마운드 짓고 있네요. 예, 챔버도 또 다수 네.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자 드랍이 예. 이제 또 들어오는데 예, 이게 지금 동시에 두 군데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대방 11시를 노리는 저글링 테러 게다가 지금 본진 쪽 게이트웨이 지역 병력이 멀리 이렇게 들어와서 병력이 아주 멀리 나가 있기 때문에 일제히 스톤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더 잡지 못할 것 같고 어허 그래도 정훈이 아래쪽에서 건물 네. 때리고 있고 네. 센터 쪽 센터 쪽 네. 게이트웨이가 뭐 다 무너지기 전에는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예예예예 예, 예. 아 신경을 옵션으로 좀 늦게 따라왔습니다. 자 정훈이 보강되고 있고 한쪽 잡고 있긴 한데요 무너질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이 라인을 걷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지금 이렇게 아, 되게 버릇고 기다리고 있는 저글링이 어머 여기에 넥서스 날아갔죠. 예. 자 지금은 게이트웨이 파악이 되기 일부 직전에 기다리고 있는 저글링까지 이제 드라군이 쫓겨가고 게다가 이제 다음에 뭐 드랍이 오는 것은 디팔러가 동반된 병력이 올 가능성도 예. 아주 높고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게스 마음껏 먹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로 전환을 해도 예. 안전합니다. 대량 생산체들이 이미 넘어가 버린 박명선수요. 떨어졌어요. 예. 슈퍼 저글링으로 변신했어요. 정말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건물을 긁어버리거든요. 예. 예. 저글링만 뽑아 그냥 어택 땅만 미네랄 쪽으로 해도 그거 막다가 프로토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쪽 어택당 11시 또 어택당 해도 결국 다세 처리해서 품어져 나오는 네. 정원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처음 입금 악한 입금 그냥 막 죽이게 된 정원의 힘을 4강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아, 이 승으로 깔끔하게 박찬수 선수와 함께 야. 손을 잡고 쌍둥이 형제 네, 서로 마이크를 주고받으면서 조지명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아, 분위기입니다. 박찬수 선수가 맞붙지 말란 법도 없고 그럼요. 자, 이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지금 쌍둥이 형제 아니었는데 형제가 나란히 가족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본선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언제나 MSL에서는 사실 박명수 선수만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었지 예. 박찬수 선수는 서바이버 졸업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당당히 졸업을 하고 MSL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네, 분명히 박찬수 선수가 그랬죠. 진출 후에 쌍둥이 형제 반란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자, 예. 그 반란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어 지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본진 넥서스도 날아갔고, 뭐, 미네랄벌티 날아갔고, 11시 기억은 살아있는데, 말 들어보이지. 예, 진짜. 예. 자, 보라가 따라한 생각을 하고, 신상어 탈락이 아닙니다. 자, 최종전에 다시 한번 느끼면 되는 것이죠. 자, 박명수 선수, 박찬수 선수의 진출에 이어서, 박찬수 선수는 바로, 지난, 예, 바로 그, 10월 6일, 4교에서 박찬우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하기 이래로 박명수 선수가 나란히 호흡을 맞추면서 형제가 나란히 이 스포츠 사장 처음으로 본선에서 메이저 리그의 명칭을 달게 되는 순간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깔끔하게. 웃기는 웃어야 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웃어야 될지. 네. 조병세 선수와 신상호 선수 페라가 폭풍을 내리 꺾으면서 이제 조지명식에서 김영재 나란히 마이크를 잡게 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된 박명수 선수입니다. 예. 페란조는 원래 데뷔 때부터 일가견이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전, 프로토스전, 이게 생각보다 체력만 받쳐주지 못하면서 좀, 뭐랄까요? 피지 못한 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요즘은 뭐 종족 가리지 않고 확실히 박명수 예전보다 나아진 더